영정무장 네 번째, 점치는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윤남홍 목사고요. 맨화 영성훈련원장입니다. 스피릿 오브 디비네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사이 모두들 집에 자가격리돼 있어가지고 뭐 성경 공부, 유스 성경 공부, 뭐 학교 강의 전부 이렇게 프리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인터넷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맨화 계절 학교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게 될지는 제가 좀더 테스트해 보고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유나무 국자료실 신청 게시판에 들어와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것은 또 유나무 국자료실의 그 강의 게시판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우주 서부 시간 내로는 목요일 2일 오후 4시 45분, 한국 금요일 3시, 3일 아침 8시 45분인데요. 이 지금 프리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만일 4시에 한다, 뭐 3시 한다, 그러면 그때 너무 많은 회의가 한대요. 그래, 시간을 딱 끊어지게 정해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15분 먼저 이렇게 트래픽을 떠나서 하려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12주간 한 번에 1시간 반씩 이런 매누아 계절 학교를 전화나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것이 저한테 오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을 제가 테스트해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점치는 영의 이 레퍼런스 북은요, Strongman's Name, What is His Game? 이라는 제리 앤 로버슨, 캐롤 로버슨 박사님 부부의 책을 제가 오래전에 1권, 2권으로 번역한 책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판 이 책은 전부 품절이 됐고요. 지금 영어는 amazon.com에 들어가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신의 부대를 다루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그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스킬을 나눠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혼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땅에 건물이 들어선 것도 어떤 상징도 모든 것이 배경에는 그런 사악한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너무 세상은 정말 혼돈 속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의 인색에서 우리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일 정도로는요, 암으로 얘기하면 말기에 들어가는 것. 처음에는 암이 되는 게한 4, 5년 걸리잖아요. 그때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이 너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그런 자기네 어떤 계계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였는데 우리가 모르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는 아주 보이는 때까지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혼탁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무장을 제가 하는 이런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 이 세상의 영적인 기상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하겠는데, 혹시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있으면 여러분 손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점치는 영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영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개개인의 두려움이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담대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공격을 받지 않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가운데도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본문 중에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말씀이 주로 오늘 내용의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자주장사 리디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점치는 여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점치는 영의 귀신을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점치는 여자로 인해서 주인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녀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매일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귀신을 나오라고 명령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순종하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너왜 이렇게 스토킹하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는 점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점하는 영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너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는 순종하고 점치는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 여자가 점을 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점이란 무엇일까? 네, 이 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신비한 마술이나 요술이나 뭐 체면술,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숨겨진 부분을 발견하거나 또 아니면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모든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초자연적인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울왕도 그랬죠. 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신탁을 받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면서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점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이 점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점괘를 보고 점을 치지만 미국에서는 보면요, 되게 손금을 많이 보더라고요. 손금. 근데 한국도 저는 뭐점 치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점괘를 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그 되게 그 손바닥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뭐 손금을 보고 많이 점을 치더라고요. 우리는 되게 점 친다 그러면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점치는 영이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궁합을 본다든지, 띠를 본다든지, 점성술, 무당, 장명하는 것, 타로, 관상, 수상, 족상, 강신술, 이사하는 날 받는 것, 결혼 날짜를 받는 것, 불효, 박수, 오늘의 운세, 체면술, 수맥, 요술, 마술, 필체 분석가, 아이들 게임, 그런 만화나 마약 등의 점치는 영이 다 거기에 스며들어가서 뒷배경에 이러한 일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리고 점치는 도구들도 여러 가지예요. 모래 갖고 한다든지, 뼈, 희생 제물의 내장,
트럼프 카드라는 것, 그 다음에 손금 일기, 점성, 미접한, 수정 구슬로 보는 것, 주문하는 것, 부적, 공중에 뜨는 것, 영서, 필체 분석, 뭐, 마약, 이런 여러 가지 점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 운명이 어떻게 돼 있지라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선거를 한다 그러면 거의 70%가 나가서 점을 보는데 그분들이 전부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많고 또 특별히 또 목사님 사모님들도 점을 치러 많이 간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 한 분이 아들 문제로 점을 치러 갔어요. 점을 치러 갔는데 너무나 너무나 제가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허둥지둥 나오고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오다가 큰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인이든 간에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 전부 점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디 용한 점쟁이 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갖고 있어도 미래라는 그 어떤 시간적인 것은 볼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사람들의 궁금증이고 그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미래가 좀 불안해서 알고 싶은 거. 이거는 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 딸도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점을 치러 갔고요. 그리고 저하고 고등학교 같이 크리스찬 미션시골 나온 잘 믿는 집사도 또 결혼에 대해서 물으려고 점을 치러 가더라고요. 우리도 아주 가까운 그 크리스찬들도 용한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번갈아 소개하면서 가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아주 우리의 깊은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것은 바로 사단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 눈동자 같이 살펴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고 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지도 않고 해주셔도 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확실하게 가서 사단이 점을 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런데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아주 헤이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도 하나님 천국의 기업을 못 받는다고 하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다 있는데 거짓말쟁이 사단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아니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겠습니까? 이건 열등한 피조물인 귀신을 섬기고 그리고 더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생활에서 내쫓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십지양 때도 하나님과 바로 왕이 서로 싸웠잖아요. 이거는 대결이 될수 없는 상대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영역 아래 일부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점치러 간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정말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거를 음란한 것, 그리고 마치 바람 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은 거짓말의 아비 사단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가 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치는 영은 우리들이 점을 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인생이 파괴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단의 지혜에 의존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나 복설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유술자나 이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뭐 무슨 뭐 선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기 이제 귀신의 지혜에 의지해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멀리하라, 멀리하라. 그들이 진실을 얘기한다 해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 인생에 파괴되게 하려는 의지, 그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해도 따라가면 안 되고. 거짓말을 말하면 더더군 따라가서는 안 되고, 점하러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점과 예언은 전혀 다르죠. 저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 인생의 미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요. 자녀들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름을 대고, 그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저는 그런 점치는 자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점은 갓과 문이라는 애굽의 귀신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점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지만, 예언은 덕을 세우고 풀어놓아 다니게 합니다. 점은 개인적이죠. 예언은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점에게는 자기 부정이 없지만 예언에는 십자가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점괘에 매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나온 철강 회사 사장의 딸인데 아주 좋은 캐톨릭 신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남자하고 내가 어떤가 하고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점괘가 났는데 이 사람은 하고는 이혼하게 되고 두번 결혼한다는 점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헤어질까? 그러다가 그냥 아주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막 지금 살점을 떼놓듯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서 LA에 왔는데 저더러 남자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결혼을 했었니?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번 한다고 그래서 정이 들고 애를 갖기 전에 헤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남자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또 점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남자는 1월에 만나는 남자야 된다. 그래서 1월에 만난 자기 오빠 친구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아마 암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가 본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분은 저를 보면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고 기도하고 뭐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어우 윤나무 목사는 뭐 관상을 보면 부자가 될 관상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면 자기가 족상도 봐주겠다고. 자기가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도 보호하지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다시 못하죠. 왜? 점괘가 두번 한다고 그랬는데 두번더 하면 이거는 점괘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 묶이게 하고 매이게 하고 그 생각이 참 자꾸 머릿속에 나면서 이걸 또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건 점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덕을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예언이라 하늘로부터 온 것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 번쯤 호기심으로 점을 보러 갔다. 그러면 점치는 영에 그 수첩에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히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점치는 영의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이 어떻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단은 한 번쯤만 해보자 그래. 한 번쯤만 죄를 짓자. 한 번쯤만 다른 여자하고 잠을 자보자. 한 번쯤 그런 것이 영원히 거기에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점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점 치는 영에 그 목록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점 치는 영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 뭐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는 그런 영을 파송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시간에 잠만 오게 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깊이 못 들어가고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점치는 영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점치는 영은 그 다음에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는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기도 못하게 말씀을 잘못 듣게 왜곡되게 뭐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삐지게 이렇게 만드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 한 번쯤 점치러 가는 거 너무 무섭고요. 여러분이 한 번쯤 점치러 갔으면 지금 대대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점치는 영에 그 고객의 리스트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등에 되는 영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점치는 영이 한번 갔다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하고 이런 주술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점치는 귀신을 도와주는 게 갑간문이라는 이집트의 귀신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fortune, 그 다음에 destiny, 그래서 spirit of fortune, spirit of destiny예요. 여러분이 아 이번에 정말 행운이다 그러면서 good luck 하고 얘기하는 더 spirit of luck이에요. 그러니까 행운의 귀신들이에요. 이 fortune과 destiny는 우리에게 그런 그 fortune과 destiny를 줘요. 줘서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면 점쟁이가 각각 문의에게 전화를 걸면 간단해요. 지금 이영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누구하고 결혼할 거냐? 뭐 사업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fortune이 자기가 또 spirit of fortune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운명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이 이거 정말 쪽집게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릿 오브 포춘과 스피릿 오브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꼭 알고요. 이사야 65장에 나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이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 점치는 영의 목록 속에 그 리스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는 우리가 떠나지 않고 평생 노예로 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가끔 동자 귀신을 많이 사용해요. 동자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태자 귀신, 뭐, 그리고 또 아주 잘 살다가 또 중년됐을 때 죽은 귀신 뭐 이런 귀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왜 한이 맺혀가지고 좋은 데로 못 가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다고 믿어서 점치는 사람들이 가끔 동자 귀신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점을 치게 해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죠. 그래서 갖가 문의에 도움도 받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동자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귀신이 죽어서 땅에 남아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 당장. 네. 뭐이 지상을 헤매고 다니고 뭐 배고프다 뭐 어쩌다 그런 귀신 없습니다. 이것을 베레아 신학에서 잘못된 귀신론을 강의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민속적 이런 귀신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20세까지 살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10살에 죽었다. 그럼 110년을 이 지상에 떠돌아다닌다. 라고 말하는 게 베레아 신학의 귀신론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민속적 귀신론 때문에 어머, 할머니 얼굴이 비쳤다. 뭐, 저 처녀 귀신이 뭐, 화장터에서 뭐, 으하고 입에다 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귀신들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포크 스피릿이라는 거 이거 믿지 마세요. 동자 귀신도 없습니다. 처녀 귀신도 없습니다. 네, 귀신들이 이렇게 현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영매가 불러주잖아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빙자해서 나온 귀신의 모습이지.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정치는 귀신이 가장 깊이 인볼브되는 것이 최면요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주문을 주입하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최면술을 통해서 뭐 그때 상처를 받았을 때를 기억해낸다든지 어린 시절에 뭐 상처받았던 것을 기억해낸다든지 그렇게 사이클라지컬하게 사용해서 좋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면요법이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 자기를 조절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일 최면술사가 어떤 주문을 집요하게 거기다가 주입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런 자화상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자기는 뭐 무슨 전두환의 아내였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봤고 내가 유니버스 대회에 뭐 2등에 뽑혔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는가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최면요법을 해서 주문이 어떤 그 저주가 주입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멘탈 그 어떤 그 세뇌 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자화상이 우리에게 그에게 주입됐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단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나는 재림예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안 죽는다. 뭐 나는 사도 요한이다. 뭐 나는 누가 살아온 자다. 막 이러면서 얘기해도 저기 종교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이단을 보게 되면 대개 교주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최면 술사에 의해서 어떤 그런 주문이 주입됐거나 아니면 그 최면 세뇌 공작을 통해서 그런 자화상을 주입해서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는요. 저 많은 귀신이 있거든요. 저 많은 귀신이 가장 들어오기 좋고 우리를 왜곡된 자화상으로 심어주는 데가 그때가 바로 무의식 상태인 최면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이든지 최면술을 쓰는 데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술과 마술이 참 인기가 있어요. 저도 보면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 그런데 이건 뒤에는 점치는 영이 이것을 관여하고 있는데요. 교회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이 요술을 가져다가 강대상에서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묶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이거는 우리를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들게 하고 그 점치는 영의 그 노예가 되도록 그 먹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요술과 마술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서 잠시 뭐 재밌게 하려고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이 요술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삼가야 됩니다. 자녀들 닌텐도 게임은 그럼 자녀들에게 위험할까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 게임에는요, 무섭게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서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악력, 마술적 주문, 죽음의 저주, 석가모니, 요술, 마술, 암흑의 왕자, 신비주의, 악한 몬스터 등이 다 들어있어서 아이들의 영적인 세계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뭐 적이라든지 에니미, 그리고 악한 사람들 이름이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그 할렐루야가 죽으면 자기네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신성한 이름들이 거기에서는 악한 적군들, 죽어야 될 적군들,
이름으로 쓰면서 그들을 향해서 막 총을 쓰고 막 할렐루야가 죽는다, 할렐루야가 죽는다. 이런 게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게임 세계가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뭐, 저기 컴퓨터에도, 그리고 우리 모빌에도 전부 게임이 들어가고, 제가 지하철 보니까 거기도 전부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이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신성한 이름들이 전부 거기는 죽어야 될 악한 대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슈퍼바이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들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가지고 건강한 가정생활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관심이 없으니까 게임에 들어가고 아주 중독이 돼서 어떤 사람은 가출도 하고 그런 경우들 너무나 많아요. 한 번쯤은 여러분 이 아이들 게임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하는지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자녀들을 파괴하려는 점치는 귀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고요. 매일 보혈의 피를 뿌리는 기도를 그들의 침실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들이 베고 자는 베개, 저는 베개를 꼭 껴안고 기름 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구원을 주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 것에 동의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고요. 얼마나 그들이 속고 있는가를 가르쳐 주어서 앞으로 그렇게 속지 않도록 자기가 자신이 무장할 수 있도록 네, 인도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을 게임으로부터 우리가 후리한다는 거 모든 가정에 어쩌면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강력한 그 이름,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도 자유케 하고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반역을 저지른 것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과거 현재에 개입하였던 모든 주술적인 일에 대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개입하였던 굿, 점, 점성술, 체면술, 우상숭배, 이 모든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는 저주들이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저주의 고리를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주술과 맛을 게임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매하여 자녀들을 이러한 제혹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다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는 Prayer of Repentance,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과 또 남편, 아내들은 이 기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점치는 영을 묶거나 내어쫓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점치는 귀신을 묶노라. 나와 혹은 나의 식구와 과거에 맺은 어떤 계약도 이제부로는 무효화 되었음을 알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나와 나의 식구의 일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이 사악한 영이 우리를 묶어서 종노릇하게 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진리와 지혜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며 다시는 귀신의 지혜를 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부어져서 이제 귀신의 지혜를 따르지 않도록 힘주시며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영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속지 않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단을 묶으라는 것을 영어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집을 청소해야 되겠죠.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이나 우산, 늘 유품, 아이들 게임 만화, 장난감, 음악, 부적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남에게 팔거나 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가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그 우상들의 상징이 있고요. 또 숙녀들이 주문을 입히고 나서 그 파는 잘 팔리라고 숙녀들이 주문을 입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적이나 우상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잘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청소했지만 보이는 것들도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랜덤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장로님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어느 목사님 집에 갔더니 그렇게 부적을 올려놓은 그런 무슨 서랍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온통 올려놨는데 그분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제가 랜드워크를 할때 청소해야 될 여러 가지 그 부적들 그거를 올려놓은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청소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의 이미지를 다 정리하고 청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소한 이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공격하지 않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집안이 청소된 것처럼 이 가정의 영적 기성도가 맑음이 되게 하시며 기쁨과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의지하여 사탄에게 명령하노니 이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건드리지도 말지어다. 이 집은 이제 너를 무장해제시킨 분으로 너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었고 이 집은 이제 영적인 청정시대가 되어서 네가 발을 붙일 곳이 없다. 하나님 우리 집이 주님의 성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르면서 우리가 쫓고 청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삶이 날마다 날마다 성화되어야만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프리 컨퍼런스 콜 하는 법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도 과연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제가 테스트해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고요. 여러분은 우선 오셔서 윤남옥 북자리오실에서 매누아 계절학교를 신청해 주시면 그 12번에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옥의 저서들 이제 한국에서는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23일날 다시 재판돼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임파테이션은 계시 시리즈 세 번째 책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우리가 교재입니다. 교재 한가 한가 보면서 이렇게 한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너무나 비싼 우송료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그 동영상 중에 우리 집 영적 기상도가 어두우면 이 저주받은 물건들부터 버리라.
그다음에는 여행지에서 사온 물건들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 그 윤나목 TV에 들어가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좀까지도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적 무장 시리즈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바이러스에도 아주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